단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고 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다시 등록했는데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거나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 말소된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했을 때 양도세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거주주택과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단기 임대나 단기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기 임대 또는 단기 민간 임대가 자동 말소가 된 거죠. 폐지가 되면서 물론 자동 말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충족을 했습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이라면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충족했던 거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도 잘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다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10년짜리를 등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다는 건 이 임대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다 라는 거죠. 아파트는 매입 임대의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거니까 비아파트 주택이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다시 10년짜리 등록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10년인데 그 10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0년 충족하기 전에 임대주택까지 양도했다면 팔았다면 자, 이 경우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까라는 것과 이제 거주주택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임대기간 요건 10년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팔았다면 이 경우에 역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거주주택은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요건 10년 충족하기 전에 양도했다면 이때는 거주주택 하나만 남은 거니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경우죠. 자, 이때는 지난 2020년 7월 10일 날 일부 임대사업자를 폐지할 때 억울한 임대사업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 양도세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줬거든요. 이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에서는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혜택이 있었는데 그 혜택을 적용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는 어떻게 될까? 이걸 먼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간략히 보시면 사례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거주주택과 이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단기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단기 임대가 자동 말소가 됐죠. 물론 자동 말소 될 때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다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10년을 임대해야 되는데 그 임대기간 요건 10년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과연 양도세 총과배제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가 됐을 때 양도세 관련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주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배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이제 실제적인 그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올라온 내용이었죠. 2022년 8월 1일 날. 그러니까 단기 임대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다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해서 그 임대 기간 요건 10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했을 때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받으려면 다시 10년짜리 등록한 거니까 10년을 임대해야 되는데 그 10년 임대를 충족하기 전에 양도해도 그 주택이 과거에 단기 임대로 등록했었고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갖췄고 자동 말소가 됐으니까 자동 말소 이후에 언제 양도하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2020년도 그 당시에 구제책 그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아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 단기 임대로 등록했었고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동 말소 이후에 그 양도세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유지시켜준다면 거주주택도 다시 돌아와서 이것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단기 임대가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다시 10년짜리 등록했는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10년 임대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러면서 그 임대기간 요건 10년 충족하기 전에 임대주택까지 양도했을 때 만약 이 임대주택을 10년을 충족했다면 그때는 당연히 거주주택은 비과세 받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10년 충족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례처럼 임대주택마저 10년 충족하기 전에 양도했을 때 과연 거주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앞선 양도세 중과 배제처럼 그러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면 이 거주주택을 과거 이 단기 임대가 자동 말소 됐을 때 그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텐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여러분의 바람도 그렇게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겠다라는 바람이 있겠지만 정확한 답은 아직 없으니까 혹시나 이제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정확한 답을 질문하셔서 답을 얻으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런 경우에도 앞서 양도세 중과 배제는 혜택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도 기재부가 아주 빨리 요건 해석을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앞선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이렇게 과거에 단기 임대를 등록했다가 자동 말소가 됐으니까 새롭게 10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 받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새롭게 등록한 그 임대사업자 임대기간 요건 10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해도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신다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확답을 받으시고 양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서 짧게 언급해드렸던 단기 임대 등록했다가 단기 임대가 자동 말소가 되고 나서 다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했는데 그
그 임대기간 요건 10년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팔고 나서 남아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인데요.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해버리면 남아있는 건 거주주택 하나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A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만약 해당 A주택, 이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받겠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거라면 이때는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A주택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받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거니까 이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기 임대 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고 나서 다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했는데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세법들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세법들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파실 때는 여러분의 경우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 세무사님이나 국세청, 기재부에 확답을 구하시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